만약에 생각하는 로봇이 대량 생산된다면 그런 뇌를 가진 휴먼 로봇을 2천만 원대에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앨런 머스크는 2017년에 2045년 이후에는 인간의 뇌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합니다 하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생체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어나운스는 했는데 이제 올해 말 가봐야 알겠죠. 이 사람이 왜 휴먼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바로 10년 뒤의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 10년 뒤는 AI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재 GPT 그리고 예측될 것들 말씀드렸죠. 그럼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나 이제 마지막 파트 3입니다. 자, 지난 4월 17일입니다. 작년 테슬라 데이 때 9월 달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이런 기술만 발표했는데 저들은 앨런 머스크는 그날 저 로봇을 발표를 했어요. 저 로봇이 옵티머스라는 것 녀석인데 저희는 이제 휴머니드 로봇을 합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봇 이 이름이 옵티머스인데 지금 이 휴머니드 로봇을 나오는 기술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카메라 쭉 집어넣는데 이게 테슬라가 로봇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하겠다고 말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전기차를 만들면서 개발해온 자율주행 기술, 전기 모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로봇에 적용했어요. 이 배터리,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 20분만 지나면 배터리 방전돼서 못 날리는 거 아시죠? 지금 있는 휴머니 로봇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하지 실은 아니면 거기다가 쓰면 한 20분, 30분밖에 못 띕니다. 배터리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동차 공장 네바다에 있는 첫 번째 기가팩토리 안에 배터리 연구소가 있어요. 2015년에 파나소닉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이전받아서 그동안 그들이 개발해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배터리가 8시간 풀리 워킹합니다.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까지 나왔고요. 자율주행차에 있는 메인 슈퍼컴퓨터가 도조인데요. 도조 슈퍼컴퓨터로 트레이닝된 부분이 그대로 들어갔고 자율주행차 중에 라이다를 안 쓰고 카메라로만 모션 디텍션하고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 다 갖고 기술 다 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놓고 올해 4월 달에 킨텍스 모빌리티 전시장에 항상 이게 전시를 해요. 올해 6월 달에 뉴욕의 전시장에서 전시한 겁니다. 뭐가 다르냐? 앨런 머스크는 만약에 생각하는 로봇이 대량 생산된다면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2025년에 2만 불에 팔겠습니다. 2천만 원대의 생각하는 로봇을 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휴머니드 로봇은 완벽하게 인간이 똑같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부분 반복되는 동작을 그대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데 생각을 해서 작업에 대한 거를 연결을 하고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뇌를 가진 휴먼 로봇을 2천만 원대에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저는 작년 9월에 저거 나왔을 때 저 갑자기 휴먼 로봇을 왜 해? 라는 부분이 완전하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결론이 내린 일이 올 봄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앨런 머스크는 2017년에 2045년 이후에는 인간의 뇌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합니다 하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자, 인간의 뇌에 반도체 칩을 넣어서 이 와이어로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 텍사스 어스틴의 이 뉴럴링크 본사가 움직여가면서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올해 3월 25일이네요. 드디어 인간에게 생체 실험할 수 있는 작업에 FDA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올해 안에 인간에게 첫 번째 생체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어나운스는 했는데 이제 올해 말 가봐야 알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 3월 27일입니다. 오픈 AI에 만든 GPT 만든 오픈 AI가 기사가 나왔는데 노르웨이 로봇 회사 원엑스에다가 300억 원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 원엑스의 두뇌로 GPT를 적용해서 진행하겠다고 투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아,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이 오픈AI가 나가려는 궁극적인 GPT의 넥스트 목적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설명 더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DT하고 오픈AI하고 그 다음에 원엑스 휴먼 로봇회사하고 올해 말에 ADT 순찰형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에 GPT 들어가 있는 녀석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프로브하는 작업들을 이제 실제 상용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AI하고 ADT하고 지금 그 원엑스하고 컨소시엄 만들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좀 멀리 보는 드론하고 한 세트입니다. 이 드론도 GPT로 두뇌가 들어가 있어요. 2015년에 오픈AI 만든 두 사람입니다. 샘 엘트만, 앨런 머스크입니다. 2015년에 둘이 결별하고 앨런 머스크 나왔지만 이 사람이 왜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바로 10년 뒤의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그 미래가 뭐냐면 바로 인바디드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바디드는 구현하다는 뜻인데 이 구현하는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바디드 로봇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시뮬레이터라는 3D 가상 환경에서 과제를 학습시켜요. 이건 전부 다 디지털상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학습시켰죠. 이게 소프트웨어 파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로봇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보내요. 그러면 걔는 그 소프트웨어대로 그대로 과제를 수행을 해요. 시뮬레이션 투 리얼이라 부르는데 자 그럼 조금 더 다 갈게요. 이들이 그 여기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 시뮬레이터라는 3D 가상형에서 만들어진 과제를 학습시킨 이 데이터를 신세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알고리즘 등 실제 환경에서 수집되거나 측정된 것이 아니에요.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신세틱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 신세틱 데이터를 뇌가 있는 휴먼 로봇에 보내면 그 로봇은 그 신세틱 데이터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김밥천국에 김밥 만원 넣지만 반드시 없어질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참치김밥을 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촬영을 해서 3D상에서 그대로 김 갖다 놓고 밥을 딱 퍼놓는데 밥의 무게도 정확해요. 밥 딱 갖다 놓고 쫙쫙쫙. 그 다음에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딱 땡기는데 땡기는 힘 툭 다 해서 딱딱딱 말아 딱 났죠. 요거를 3D 데이터로 만들어요. 디지털 데이터인데 여기 신세틱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로봇에 툭 집어넣으면 걔는 고심리에 주는 대로 그것도 김밥만 아까 테슬라 데이터 보셨죠? 그 사이버 트럭 공장에 70에서 80%가 로봇 암으로 로봇 자동화 되어 있잖아요. 1, 20% 인간이 하던 거를 이제 옵티머스 테슬라 자체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천만 원대의 키도 인간의 평균치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173cm. 예, 로봇을 팔겠습니다. 자, 실은 이 신세틱 데이터는 이미 예측기 떴던 내용이고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AI의 리얼 데이터가 이 청세기에 있죠. 2030년에 리얼 데이터와 신세틱 데이터의 비율이 70% 대지 30%.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으로 창의력 하던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실제 현장에서 뭘 만드는 작업들 한 거를 휴먼으로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겠다는 게 테슬라하고 오픈AI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 그래서 그 신세틱 데이터를 연구하는 회사 2022년에 97개의 회사들이 신세틱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정형화된 신세틱 데이터, 비정형화한 신세틱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엔비디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낸스의 증권, 금융, 파이낸스의 신세틱 데이터가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크대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큰가를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세틱 데이터 한번 가서 이제 반드시 공부하셔,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2025년, 2026년, 너무 미안하지만, 건물 로비 빌딩 앤 리셉션들, 이제 전부 다 어떤 대화를 하든 이제 GPT 같은 뇌가 있어요. 다 가능한. 안내, 쇼파는 사람. 식당이 로봇 왔다 갔다 하지만 식당이 캐시어. 여러분, 인바디드 로봇이 오는 세상이 오는 걸 앨런 머스크는 예측을 했어요. 앨런 머스크는 또 우주선에 화성에 처음을 할 때 로봇을 먼저 보내려고 그래요. 로봇이 보고 판단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먼저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자료입니다. 지금 AI 기술이 어떻게 가나 이 사이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여기 제너리티브 AI 보이시죠? 요 색깔은 2년에서 5년 안에 나올 거다. 이게 가장 피크치입니다. AI 기술 개발에. 그래서 제너리티브 AI 나와 있고 여기 리스폰서블 AI 보이시죠? 이게 5년에서 10년 뒤입니다. 리스폰서블 AI가 바로 AI가 트루냐 폴스냐를 판단해주는 리스폰서블 AI 되게 중요한 미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2030년, 35년 리스폰서블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제너리티브 AI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슈화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세틱 데이터 스마트 로봇 보이시죠? 여기 바로 인바디드 로봇을 위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엣지 AI를 갈 거고요. 이제 날리지 그래프 나가는데 엣지 AI까지. 엣지 AI는 all of IoT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 기계 전부 다. 그래서 all IoT를 엣지까지 AI가 다 좀, 단세 엣지 AI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AI가 인간을 대체하는가? 2016년에, 그리고 2023년, 7년 뒤에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넘어서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아마 10년 뒤는 AI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올지도 모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업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카트를 그리시든지 여러분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사용하시든지 꼭 조전해 보십시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SK 여러분 임원 계시느라 얼마나 가정을 포기하시고 회사 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죠? 실은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대기업의 중역 부인들이 저는 가장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아내에게 이제 생길 때, 생일 전에 여러분 DID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악 작곡 하나 하시고요. 생일 축하 메시지 GPT로 쓰시는 여러분 쓰시도 하시고요.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DID로 믹스 하셔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음악이 자작하래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당신 56번째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또. 여자들은 이런 거에도 감동해요.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 코치 계시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의 일부분들을 첫 인트로덕션 메시지를 딱 한 15초, 20초 영상 하나 만드십시오. 여러분 메시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서 항상 강의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자두리하는데 10%밖에 안 하시거든요. 10%에 들어가실 건가 90%에 들어가실 건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 시기에 진짜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지금은요, 여러분 기술 이해하고 트렌드하고 실제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점프 인트 하시고 아까 나온 책들 있죠. 일단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의 책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광범위한 것보다 아주 딥한 부분이 있죠. 정보의 딥한 부분은 더 놀라운 효과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AI 리더십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에 앞서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변화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CES를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CES 갔다 오고 나면 20년 이상 다녀서 강의해달라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저는 요새 강의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저는 2년에 연결된 그런 분 강의는 하지만 실은 대학교에서 지금 성황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지만 대학교 석박사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는 하지만 나머지는 요새 기업 강의는 잘 안 해요. 그래서 CES를 안 되겠다. 책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각 분야 6명의 전문가를 제가 팀을 만들어서 CES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 CES 2023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적용하고 어떻게 넥스를 만드는가에 대한
저도 기업인으로서,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서 느꼈던,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전문 것을 쓰고 있고요. 내년 2024년 제가 1월 3일 날 들어갑니다. 1월 8일부터 CS 시작하는데, 내년 1월 3일 들어가서 내년 CS 2024 책도 나오니까 여러분, CES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술 전시를 다 통합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매년 1월 초에 하는 것도 있고, 아마 내년이 59회째 거라 예상을 하는데, 매년 연초에 하는 그런 시사적인 것도 있고, 지금 모든 기술은 CES가 가장 대표적인, CES에 나온 것만 여러분 이해하고 이해하시고 보셔도, 올 한 해 진행될 각각 인더스트리나 분야의 방향 트렌드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조로 혹시 기억나시면 내년 CS2024 나오시면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서드 에디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떻게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과 상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뜻깊은 강연했습니다. 한 분도 안 주무시게 하시려고 제가 다 눈 맞추면서 강연했는데 전부 다 똘똘히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해서 오늘 강연을 전달한 제 입장에서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